행사가 다 끝나고 마무리. 이렇게 열일을 하다 보면 12시가 되고 점심 시간입니다. 이런 행사와 베트남의 다양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 주 업무인데요.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얻는 것이 너무 많아 값진 이 시간이 벌써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 페이스폰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거나 보조하고 있는데 이때마다 서포트 파워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원으로 여기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뭔가 외교관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또 알 수 있게 됐고 OECD 대표부 인턴으로 있으면서 세상 보는 눈이 넓어졌고 많은 영감을 통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